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5월 10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5월 둘째 주 경마입니다. 첫째 주 경마에서 뭐 좋은 것도 있었고 아쉬운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 경마 상당히 좀 편성이 마음에 듭니다. 뭐 찍어 먹기도 있고 달러박스도 있고 빨갱이 배당에 좀 연연하지 말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경주 중에 승부처에서 빨갱이짜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0배 아래짜리도 다 빨갱이다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2배, 3배, 4배 있는데 7배, 8배 찍어먹게 들어가는 건 빨갱이가 아니죠. 그죠? 자, 아무튼 오늘 노릴 마필들이 꽤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 승부처 358, 부산 승부처 1358. 승부처가 비슷하죠, 경주가. 헷갈리지 말고 잘 메모해 놓으시고.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8경주. 부산은 3경주와 8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조철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벌써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하루 전에 가능하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다음에 꼭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시고요. 자, 조철의 월정액 한 달 문자 할인 받을 수 있는 문자 반값이죠. 거의 하루 3만원인데요 월정액 12회 한 달 4주 36만원이죠. 그러면 20만원이면 거의 반값입니다. 월 12회를 받아볼 수 있는 월정액 한 달 문자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자, 월정액 문자 신청은 요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1일 문자, 일주일 문자 보내시는 분은 위에 노란 박스에 있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는 하나씩 꼭 습관적으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조철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좋아요 하나쯤은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합니다. 부산 1경주부터 한번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 이번 경주 대끼리마권이 좀 불안하다. 자, 먼저 1경주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대가리가 뭐가 팔립니까? 자, 외곽에 9번마 플라임 파크라는 마필이 팔립니다. 직전 경주에 핫바디 조창욱이가 타고도 추입으로 날라왔다.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오부지리성도 있었고요. 내측이 잘 열렸어요. 내측이 열리면서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조금 최적 전개를 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추임마 최은경이하고는 맞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까딱하면 늦추입 소지가 있는 9번마 프라임파크가 대가리가 팔린다. 차라리 9번마 프라임파크보다는 늦발하고 모래 맞고 이리저리 밀렸던 5번마 라운드 레전드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눈에 보이는 거는 프라임파크지만 거기에 10마 안쪽에서 쑤시고 나갈 1번마 드리밍 보이도 있고요. 5번 라운더 레전드 말씀을 드렸고 이 8번마 골든에어도
직전경주에 선행 경합을 하다가 좀 아쉽게 4착, 5착으로 밀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모래만 피하면 가능성 있는 배당마 4번마 해피노던까지 이 9번마 프라임파크를 제외하고도 노릴 마필들이 꽤 있다. 자, 조철이 언급해드린 마필 이외에 100판짜리 한 놈도 낑겨가지고 조철의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한 방. 제가 볼 때, 한 15배 나오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바람이 불어도 한 10배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첫 번째 승부처. 중배당을 한번 노리고요. 여기에 100판짜리 하나, 삼복승이라도 꼭 낑겨가실 마필 하나까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시원하게 항구라 할 테니까요. 자, 부산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첫 승부, 놓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경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처죠? 부산 3경주. 자, 6번 1600이고요. 별정 A형 찍어먹기 승부가 한번 들어갑니다. 자, 2번마 블리스 마린 대가리죠. 인코스 2점에 뭐 선행 선입 다 가능하고. 직전 경주에도 출발이 상당히 좋았는데 선행을 양보하고도 끈끈하게 입상을 성공했었던 그런 마필인데요. 뭐 2번마 블리스 마리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자 후착에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는 예측권 20장 한번 시원하게 발라먹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2번 블리스 마린을 놓고 후차권에,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놈저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2번 블리스 마린을 놓고요. 백판짜리에다가 한방 때립니다. 백판. 백판짜리에다가 한 방. 현장에서 이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자, 2번 블리스 마린을 놓고요. 뭐, 대길이가 뭐예요? 이거 5번마 낭만대로 같은 게 대길입니다. 직전 경주에 슬금슬금 선두에 나가서도 잡혔던 마필이에요. 선행을 바꿔도 잡혔던 마필. 물론 추입도 되는 놈이지만 결정력이 그렇게 있는 놈은 아니다. 충분히 요놈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백판 아나짜리 한 방, 거기다가 중배당 한 방, 노리는 놈딱두 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이번 경주는 예측권 20장 자신 있게 한번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함께 하시자고요. 자, 첫 번째 메인 3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5경주로 갑니다.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들어가는데요.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뭐 대가리는 하나가 보이죠. 1번마 브리더 위저드 박제희 기수. 오늘 뭐 승부처에 대가리 서 있는 경주가 꽤 되는데요. 자, 1번 브리더 위저드 직전 경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 아쉽게 3착이었죠. 계속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 대비해서 1번 게이트 뭐 최적의 전개로 펼칠 수 있는 직전에 11번 게이트, 그 전에 11번 게이트, 또 11번 게이트 얘는 게이트 운이 없었어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가니까 한번 꽂았죠. 자, 이번 경기 뭐예요? 얘가 선행입니다. 얘가. 1번 브리더 위저드가. 뭐 외곽에
5번 석유날개도 있고 9번 하이챔프 이런 거다 푸다닥거리는 놈들이고, 자, 1번 브리더 위저드가 입상에 우승의 찬스를 만났다. 자, 1번 브리더 위저드,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 찍어 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 오늘 또한 번의 승부처인데요. 자, 1번 브리더 위저드를 놓고 한방 골라서 찍어 먹기입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꽤 있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꺾고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데, 자, 이번 부산 오경주 승부처는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마번을 싹 오픈 공개를 해 놨으니까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부산 오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찍어 먹기 한방 시원하게 갖다 꽂아 먹자고요. 부산 오경주 찍어 먹기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승부처, 자, 마지막 승부처인 최대 승부처, 부산 마지막 8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입니다. 자, 선행 경합도 치열하고 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원래 요놈이 나왔으면 대가리로 팔릴 건데, 19조의 스카이 윈드라는 마필이 출주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배당판이 8번 최고의 꿈으로 뚫립니다. 배당판이 8번 최고의 꿈으로 뚫리는데,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요 위에 써놓은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개는 능력보다 우선한다. 무슨 말이냐? 8번 최고의 꿈이 당연히 대가리가 팔립니다. 최근 2연승이고, 다나카 기수가 뭐 깔끔하게 해결을 했는데, 자, 능력 검사에서도 앞에 나갔어요. 데뷔전에 우승할 때도 편하게 선행이에요. 직전 경주에도 편하게 선행입니다. 얘는 선행만 받고 갔어요, 선행만. 자, 이번 경주 승군전인데, 선행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번 경주에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해요. 자, 2번 마 어메이징 풋 빠르죠. 3번 판타스틱 월드도 직전 경주 선두 넘어가면서 입상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5번 마 골든 얘도 빠르죠. 6번 모토모토 빠르죠. 자, 바로 옆에 9번 브래디트도 빨라요. 띄워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한데, 과연 8번마 최고의 꿈이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뭐 외곽에서, 외곽 선입으로 입상할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은, 반반이다. 이거 반반이다. 그래서 제가 전개는 능력에 우선한다라고 써놨죠. 자, 바로 4번 마 황후대장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달러박스 4번 마 황후대장군. 김태현 기수가 타갖고 안 팔리겠죠. 좀덜 팔리죠.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자, 윤영석이, 김태현이 두 기수가 탔는데, 직전 경주 뭡니까? STC. 특별 경주,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조철의 메인 승부였어요. 노던 비드를 쌍복 대가리로 금화대프트 4번, 6번. 복승식 11.6배에 삼쌍승 몇배 나왔던가요? 삼쌍까지 싹 담아 먹은 그 경주죠. 해당 경주에 황후대장군이 다 와서 잡혔습니다. 다 와서 잡혔어요. 자, 요번 경주에 게이트가 좋죠. 3번 게이트에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4번 게이트에. 얘는 안쪽에서 선입 전개가 충분히 가능한 놈이다. 제가 요번에 선행마, 선행 경합이
필연이다. 선행마가 상당히 많다. 요놈이 전개가 가장 유리해 보이는 마필이다. 추천을 드리는 그런 경주고요. 자, 4번마 황후대장군에 한방 붙일 놈이 또 있기 때문에, 자, 8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상한깜방 가는 경주인데요. 두 번째 메인 상한깜방 가는 경주인데, 8번 최고의 꿈이 대가리 팔리지만, 조철의 달러박스, 4번마 황후대장군을 꼭 노려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붙일 아나짜리 한 마리.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이 두 놈을 완장으로 공략을 합니다. 8번 최고의 꿈, 뭐 바치고는 가야죠. 바치고 가고, 4번 황후대장군, 요 아나짜리 한 방, 배당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최하 20배에서 한 30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조철이 가장 좋아하는 배당입니다. 한 방짜리. 요런 거 하루에 한두 개 딱 먹어놓으면은 배부르죠. 자, 마지막 경주에서 좀 아쉽지만, 마지막 경주까지 자금 조절 잘 하셔가지고 마지막 메인 승부 상한깜방 때릴 테니까 8번 최고의 꿈이 들어오면 뭐 본전만 하고요. 요거를 제외한 달러박스와 황후대장군 요 조합 한 20, 30배짜리를 한번 노리면서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8경주 요거 자신있게 한번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경마는 3경주, 5경주, 8경주고요. 제주 메인이 5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조철의 문자 신청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신청하신 다음에는 꼭 입금자 성함을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경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는 358이라 그랬죠? 자, 먼저 제주 3경주 보겠습니다. 3경주. 네, 제주 3경주. 아, 그리고 제주 들어가기 앞서서 조철의 실시간 라이브 경마 제가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 요 조철의 실시간 경마라고 유튜브에 조철 실시간 경마 치시면 채널 꼭 구독을 좀 해놓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조철 실시간 경마 아마 이번 주에 혹시 뭐 다른 친구들이 다 요새 뭐 이리 폭파 저리 폭파 막 폭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딴 애들이 다 방송을 하면 좀 참고 6월달에 하는 거고요. 딴 친구들이 폭파돼갖고 여러분들이 영상 보실 때가 없으면 제가 조철 실시간 경마에서 열 테니까 구독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뜰 겁니다. 구독, 알림 꼭 신청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철 실시간 경마였고요.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자, 요거 재밌는 경주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10번마 만복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10장 한 방 시원하게 한 방 또 때릴 텐데요. 조철의 제주 경마 잘 맞죠? 배당도 잘 맞고 완장도 잘 맞고요. 자, 요 3경주 10번마 만복입니다. 이 만복이라는 마필이 최근 경주
상당히 끈기를 보이긴 보였습니다. 직전경주도 한라장사라는 마필이 2연승한 마필인데 얘가 워낙 잘 뛰었고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갔어요. 끝에 결국은 따였는데 뭐 상대가 세다고 손 치지만은 끝걸음이 거의 쓰는 걸음이었습니다. 끝걸음이 거의 쓰는 걸음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외곽으로 밀렸어요. 이번 경주 외곽으로 밀렸어. 거기다가 부담 중량도 3.5가 늘었습니다. 게이트도 10번으로 밀렸어요.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 52.5예요. 그전 경주도 10번 게이트에 51.5. 그런데 부담 중량이 점점 늘었어. 외곽이야. 그럼 안쪽에 발 빠른 놈이 없냐? 있죠. 이 7번마 은날에 안득수가 맘만 먹고 조지면 얘가 선행입니다. 은날에가. 직전 경주 선행 쐈다가 좀 짧았죠? 데뷔전에서 선행으로 우승했던 놈이에요. 얘가 선행, 맘만 먹으면 얘가 선행입니다. 거기에 안쪽에 좀 푸다닥거리고 말놈이긴 합니다만은 변수는 될 수가 있다. 자, 이 김대현이의 2번마 호락이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푸다닥되는 놈입니다. 짧긴 짧은 놈이지만 변수가 될 수 있겠다. 무슨 변수냐? 10번마 만보기가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못 가면 이런 놈들 때문에 부러지는 그림도 분명히 계산을 해놔야 되겠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제주 3경주는 따라가는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야 된다. 10번마 만복이 챙겨가야 되겠지만은 만복이보다 하나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놈이 또 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배짜리 중배당, 10배짜리 중배당에 주력 한 방으로 승부 보는 경주가 바로 제주 3경주입니다. 이것도 조철이 공부한 대로 깔끔하게 한 방 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요.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이 5경주 8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와 8경주.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제주 5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 위에 7번마 5번마 금빛퀸이죠. 7번 금빛퀸이 아니라 5번입니다. 5번. 자, 5번마 금빛퀸을 놓고 후착 한 방 찍어 먹긴데, 제가 요 위에 수요 라이브,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수요 라이브에서 어떤 놈이 직전 경주에 탐색을 했던 한 놈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놈을 노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는 그냥 한 방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5번마 금빛퀸을 놓고요. 5번을 놓고 직전 경주에 안 간 놈. 직전 경주에 탐색한 놈,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놈을 제가 노린다. 수요 라이브에 말씀을 드렸죠. 자, 조철의 달러박스가 아니라 찍어먹기 하나짜리 한 방. 자, 요거 첫 번째 메인 승부, 5번. 금빛퀸 놓고 예측권 20장 한 방. 뭐 큰 배당은 아닐 거예요. 연간이 조철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 직전에 탐색한 놈 다른 예상가들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배당판에서 바람은 좀 불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대끼리 준대끼리는 아니기 때문에 자 요놈에다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기 들어갈 테니까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메인 팔경주 승부를 또 봐야죠. 자, 제주마 2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 자, 반짠데 가는 경주입니다. 요거는 현장 체크를 제가 꼭 해야 되니까 체중을 좀 봐야 되고요. 배당판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배당판이 좀 요거는 움직여야 됩니다. 직전 경주에 안 간 놈인데 요번에 기승기수도 딱 바꿔놓고요. 강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제가 체중 체크도 하고 승부 의지 확인을 한번 하고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자, 팔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두 번째 메인 상한가. 자, 이거는 9번마 신속한 놓고 때리는 겁니다. 부담 중량이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은, 자, 최근 뭐 선추입 전개, 승군한 다음에 연투를 거듭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죠. 직전에 코차, 아쉽게 코차 3착입니다. 이번에는 실수 없겠다. 9번마 신속하는 대가리를 놓는데, 대끼리가 뭡니까? 이 1번마 1단 고예요. 이거 언제 올라옵니까? 원유율이 59.5. 바닥추임마입니다. 바닥추임마. 1번마 1단 고는 현장에서 최소 방어 아니면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는, 자, 대끼리 맞거니 1번마 1단 고는 저는 별로 세게 보질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현장에서 하나 확인을 해야 된다는 놈, 아무 이상 없으면 요거에다 완짱 20장 갖다 시혈이 바릅니다. 자, 요놈을 바르고 받치기 한두 마리만 받치면 1번 1단고를 꺾고 나면은 아마 배팅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9번마 신속한을 놓고 멋지게 완짱 예측권 20장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벤츠 한 대 승부 제주 팔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주 부산 승부처 조철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다시 한번 공지 드립니다. 제주 358, 부산은 1358. 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8경주, 부산은 3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